출근 준비 끝.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 쓰는 요거에다가 지베르니 파운데이션에다가 이거 촉촉 수분? 이니스프리 촉촉 수분 마이드롭을 한 방울 섞어 발랐는데 지금 정말 만족스러워요. 제가 메이크업 딱 하자마자 그 상태에 완전 뽀송뽀송한 상태로 그 정도까지는 유지되기가 힘든 건 알지만 저는 오후 되면은 얼굴이 완전 무너지거든요. 제가 그냥 오늘 좀 느낀 게 브이로그 같은 게 주말이랑 수요일쯤 많이 올라오고 목, 금 이렇게는 볼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드라마를 보면서 메이크업을 했는데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올리는 브이로그도 괜찮겠다. 틈새 시장 공략. 오늘은 이렇게 초록색 반팔 니트에 치마를 입었어요. 여러분, 퇴근하고 왔는데 제가 요즘에 또 진짜 멈출 수 없는 폭풍 쇼핑을 하고 있어요. 택배가 왔는데 비와서 되게 끄끄매요. 먼저 책.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이 책 되게 읽어보고 싶었는데 요즘 저의 멘탈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저를 좀 찾아봐야겠어요. 인생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을 것. 나한테 완전 필요한 말이야. 그리고 이것도 같이 보내주셨는데 Myself, Be Myself 무슨 노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좀 예쁘다. 레인보우로 이루어진 이런 색깔? 이거 무료 배송이었는데 괜찮다. 여기다가 저도 조금씩 낙서를 해봐야겠어요. 이거 마리몬드에서 샀다는 그 지갑. 이거 마지막으로 마리몬드 상품이 온 건데 역시 사진이랑 똑같네요. 진짜 예쁘다. 예쁘죠 여러분? 되게 예쁘다. 기존에 가지고 다니던 이 쿠론? 요거는 전 남자친구가 사준 건데 이제 여기로 한번 체인지 해볼까요? 저는 이제 쿠론 지갑은 여기 가운데에 카드 꽂는 게 있고 여기 동전 지갑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가운데 꽂는 게 없고 여기에 뭐 넣을 수 있긴 한데 막혀있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진짜 필요한 것만 가지고 다녀야 될 것 같은 거? 요거는 되게 수납이 카드 지갑 치고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거 사면서 이것도 이게 여러분 6월 며칠? 6월 20일까지였나? 지났을라나? 그 안에 구매한 분들은 다 공짜로 또 사은품으로 보내주는 키링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고민을 순간 하다가 사야지? 하고 바로 샀어요. 진짜 예쁘다. 여러분 예쁘지 않아요? 로켓몰이 하나 왔는데 이게 몇 번째 받는 복학 신청서인지 모르겠어요. 복학 안내문? 저는 이제는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책 사서 보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요즘에 좀 아까워서 그냥 도서관에서 빌려서 봤거든요. 이거는 왠지 사고 싶더라고요. 어제 샀는데 되게 빨리 왔어요. 재밌을 것 같아. 오늘 밤에 편집도 조금 하고 책도 좀 읽다가 자려고요. 그리고 내일도 편집 열심히 하고 내일 밤에 친구 집에 가서 놀기로 했거든요. 또 재밌게 놀려면 그리고 다음날 또술 기운에 막 힘들어서 편집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오늘 내일 안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잘게요, 여러분. 굿나잇 하시고 오늘 저는 이 책으로 한번 좀 힐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꽃 폈어요. 오이에 꽃이 이렇게 활짝 폈어요. 세상에. 저 얘네들 이렇게 죽어가길래 좀 뜯어줘야겠다. 사실 반 포기 상태였는데 오늘 갑자기 엄청난 감동을. 안녕. 얘가 우리 바질인데, 그래도 무럭무럭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지금 벌써 이제 8시 돼 가는데,
아침에 잠깐 카메라 켜고 안 켰죠. 굉장히 배가 고파요. 아까 라면, 점심에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이제 8시에 친구 집에서 파티? 먹는 파티. 연어, 곱창, 파스타, 마른 안주.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몰라요. 오늘 립은 이거 3컨셉 아이즈의 221번 립스틱 발랐는데 이게 진짜 제 입술 색깔 같으면서 진짜 자연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일요일 밤인데 가족들은 다 어디를 갔는지. 러쉬는 진짜 너무 유통기한이 빠른 것 같아요. 좀 마음에 안 들어. 진짜 아이샤만큼 나한테 잘 맞는 팩은 없는 것 같고, 아이샤가 진짜 너무 좋았고, 러브레터스도 좋았는데, 내가 단종이 돼버리고 나서 그래도 제일 좀 괜찮은 거는 요 PBC이드고, 솔직히 워리어는 저한테 별다른 효과가 없었어요. 방이 되게 더러운데 청소를 하기가 싫어요. 지금 안 보이시죠? 진짜 모든 게 널브러져 있는데 최대한 안 보이게 내가 찍었어요, 영상. 쉬는 날이었으니까 주말에 좀 했었어야 됐는데 게으름을 피우다가 또 평일이 가까워졌네요. 내일 월요일이다. 출근하고 싶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을 나의 미래? 한 30, 40대 이후의 나를 위해서 열심히 내일 월요일도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언니가 그 다른 나라도 여행을 갔다 오셨어가지고 막 이것저것 챙겨줬거든요. 책도 읽어야 되고.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하기가 싫지? 책 있잖아요.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직 얼마 많이 안 읽었는데도 되게 맞아 맞아. 프롤로그도 되게 좋아하는데 프롤로그 읽어드릴까요? 그런 나는 어른이 되었고 어느 날 문득 내 자신이 초라하고 무력하게 느껴졌다. 애매한 나이에 애매한 경력과 애매한 실력. 나는 제대로 갖춘 것도 보장된 것도 없는 애매한 사람이었다. 어쩌다 이렇게 애매한 어른으로 자라버렸을까? 그때 나는 많은 책을 읽었는데 취미의 책 읽기가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읽었다. 나는 왜 초라해졌는가에 대하여, 나는 왜 부족한가에 대하여, 나는 왜 아무것도 아닌가에 대하여. 되게 진짜 저한테 해주는 말 같은 게 엄청 많아서 이거 열어보니고 더 읽을 것 같아요. 한번 읽고 나서도. 제가 이건 샀잖아요. 그래서 표시를 해두면서 저번에 같이 왔던 노트에 제가 두고두고 기억하고 싶은 말, 문구 같은 걸좀 써려고 하는데, 오늘은 좀 귀찮으니까 다음에, 다음에 하는 걸로. 드디어 마지막으로 동생이 나갔고 혼자 있습니다. 사실 뭐 가족들 있어도 말 잘하긴 하는데 오늘 방문을 열어놔가지고 그냥 좀 조용히 있었어요. 컨실러를 해야 될까? 진짜 빨갛다. 모기 물린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딱 올렸던 브이로그 두 편이 컨디션도 좋을 때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좀 평소보다 밝아 보이고 그러셨나 봐요. 9월 초 1, 2주가 빨간 날이 주에 꼭
첫 번째 주는 이틀이나 쉬고, 두 번째 주는 하루 쉬고, 막 이러면서 스트레스도 좀덜 받고, 텐션이 좀업 되어 있었던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다시 빨간 날은 8월 때까지 기다려야 있고, 자취 준비율 한번 찍으면 좋을 텐데요. 그쵸? 저 코끼리 바지 고무줄 잘라가지고 엄마한테 혼났어요. 좋은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여기는 블러셔를 칠하는 곳입니다. 아니, 세상에. 블러셔를 뚫고 나오는데? 언제부터 퍼펙트한 피부였다고. 저 누드밥 진짜 많이 쓴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새로 산 원피스 입을 거예요. 여러분, 저 이것만 좀 자를까요? 여기 딱 가운데만. 지금 안대를 외치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크게 외쳐주세요. 제가 들릴 수 있게. 계시나요? 세상에 귀여워. 여기는 길게 냅두는 게 이쁜 것 같아요. 훨씬 낫다. 그쵸, 여러분? 없애는 건 쉬워요, 여러분. 이거 짧은 것도 같이 이렇게 넘겨버리면 되니까. 여러분, 이 원피스가 스키니피그라는 쇼핑몰에서 제작을 하신 거라고 해요. 근데 배송이 진짜 느렸어요. 여기 넥라인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샀는데. 이렇게 생긴 제가 데일리룩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요런 드레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다녀오겠습니다. 앞머리가 좀 정신이 없네요. 축구를 보러 나. 그거 안 봐? 왜? 이거 술판 아니야? 내가 엊그저께 먹을라 찾았는데 없던데. 야, 이거 올리브영에서 팔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어제 앞머리 잘라놓은 거 이렇게 하면 내지고 이렇게 하면 그냥 없어져요. 그러면 오늘도 화이팅 하고 출근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제가 집에 와서 정말 어제 갑자기 또 생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나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약을 두 알을 먹고 핫팩을 붙이고 잤어요. 이제 아예 진짜 컨디션이. 오늘은 아직 약을 먹진 않았는데 또 괜찮네요. 제가 원래 둘째 날까지는 약을 먹거든요. 근무하면서 먹으려고요. 먹어야 뭔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리통이 더 오잖아요. 먹어야 돼. 오늘 그래서 가장 편한 아무것도 없는 이런 원피스를 입었어요. 출근 고고씽. 삑! 삑!
구독자님이 댓글로 저한테 강추해주신 립을 제가 샀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영업당하는 만큼 저도 여러분들한테 영업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블로그 하던 시절에 스카이007이라는 사이트에서 삐아리 전 색상? 전 색상은 아니고 한 다섯 가지? 아무튼 몇 가지 색상, 전 색상 뭐 이벤트 당첨된 적 있어가지고 그때 블로그 할 때 립 리뷰했어요. 그 이후로 스카이 007 처음 사보는 것 같은데 저는 두 개 샀는데 뭔가 하나가 더 왔네요. 이건 썹스인가 봐요, 썹스. 워터 아이라이너라는데 초콜릿 색상이다. 저 원래 갈색 바르잖아요. 아, 붓이다. 아이고, 예쁘다. 피아 라스트 벨벳 립 틴트. 구독자님이 저한테 추천해주셨던 게 이 25 꽃보다 그윽이란 색깔인데 17호도 같이 샀어요. 색은 내일 해보는 걸로. 안녕. 립, 제가 어제 립 보여드렸던 거 발색 보여드릴게요. 이게 구독자님이 그냥 제 색깔 같다고, 찰떡일 것 같다고 추천해주신 색깔이고, 요게 제가 구매를 한 색상이에요. 꽃보다 살랑. 짠! 어때요? 세상에, 추천 감사합니다. 예쁘다. 아까 여기 손등불색 있던 것보다 훨씬 입술에서 예뻐요. 이게 꽃보다 그 옷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뻐. 진짜 예뻐. 짱 예뻐요, 여러분. 아까 살랑도 예쁜데 살랑도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오늘은 요 포에버. 나 이거 며칠째 갖고 다니고 있어. 코착기. 이거 어제 촬영한 원피스 중에 하나인데 예쁘다. 여러분, 제가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 초본존을 뗐습니다. 스티커를 뗐고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반반인데 제가 2월달부터 운전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물론 아직도 초보예요. 이제 뭐 가족들도 떼도 될 것 같다 생각을 해주시고 하니까 후련하게 떼버렸습니다. 떼고 다녀도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 다만 그 막 앞에 추월하고 이런 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무튼 초보 운전을 뗐다는 사실. 출근하고 올게요. 화이팅! 집에 왔습니다. 앞머리를 낸 순간 다시 막 떡지고 난리 났어요. 여러분, 저는 편집을 마쳤고요. 오늘 한 거는 광고 영상 편집이어가지고 그렇게 길지는 않았는데 제가 저번 주엔 또 심지 영상에 빠졌었다고 막 그랬는데 오늘은 좀 ASMR 듣는 것을 저는 ASMR을 잘 때 안 듣고 그냥 듣거든요. 그냥 그런 막 간질간질한 것이 좋아가지고 잠이 절대 안 와요. ASMR 들으면서 나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던데? ASMR 너무 흥미로워서 잠이 안 와요. 저는 웹툰을 보거나 심지 영상 보면 요즘에 또 잠이 잘 오더라고요. 요즘 밤에 자는 게 너무 싫어서 늦게 늦게 자요. 보통 제가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잤었는데 요즘에는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자요. 일어나는 거는 7시 전에 일어나요. 한 6시 50분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고 그렇게 일어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이들이 진짜 이상해. 야, 너. 왜
때문에 치약 계속 받고 다녀. 오늘 원피스는 이런 노란색 원피스예요. 이번에 비투 산 거는 제가 항상 사던 데서 안 사고 11번가에 쇼킹딜에 비트가 떴길래 거기서 샀거든요. 어쩔지 모르겠어요. 괜찮은데요? 이거 언제 또 다 삶고 자르냐. 비트 한번 삶는 게 진짜 일이에요, 일. 이따가 하려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잘라서 익히면 훨씬 잘 익을 텐데 그냥 할래요. 오늘 저녁을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선물 받은 건데 이거 한번 끓여 먹어봐야겠어요. 근데 사실 잘 모르겠어. 검색해봐야겠다. 오, 이거 후기 되게 많네요, 블로그에. 아, 라면을 끓이는 게 아니라 그릇에 면과 소스를 넣는데요. 어, 제가 많이 굽힌 건 아닌데 그래도 이거 너무 적다. 면과 지금 넣는 거 맞겠죠? 여러분, 제 소원 킬리스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베트남 가서 베트남 쌀국수 먹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블로그 주인님께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국수 양이 조금이라 금방 배가 고프다는 점. 한 번을 불려줄게요. 10분 지났는데 맛있다. 좀만 더 익었으면 좋겠어요. 면이 좀만 더. 면 좀 더 익어야 될 것 같은데? 3분 지났는데 왜 그러지? 면이 안에 게 좀 더 낫네요. 안에 거 먼저 먹어야겠다. 뚜껑을 닫아놨어야 됐구나. 뚜껑을 살짝 열어놨네. 비트주스가 원래 이렇게 흙맛이 나냐면 못 드시겠다고 막 그러시는 분이 계셨어요. 비트 자체가 엄청 흙냄새에 흙맛이 나긴 나요. 조합을 그러니까 맛있게 좀 잘해야 돼요. 비트를 좀 줄여도 되고 바나나를 진짜 달달한 걸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트 가면 그 스위트 포인트 엄청 많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사와요. 저도 비트를 막 많이 넣지는 않거든요. 많이 먹는 게 중요하니까 뜨거워. 이렇게 두 개 나왔어요. 두 개. 끝. 갑니다. 안녕.